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두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. 마인크래프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생존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난 시간 제가 이 던전 같은 곳을 발견을 했었잖아요.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꿀팁들을 남겨주셨어요. 요거 같은 경우는 던전이 아니고 폐광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 발견되는 확률이 좀 낮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이른 타이밍에 발견을 한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좀 근데 들고 있는 게 많네. 아, 이거 한번 집 갔다 와야 되나? 자, 일단 집 한번 가가지고. 오, 시껍질이야. 오, 시껍질이야. 뭐야? 저 좀비 얘기 뭐야? 왜 이렇게 빨라지? 가임마. 파이팅마. 어우씨. This is my 바라바라빠 러브하우스. 오케이, 완벽하게 준비됐다.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좌표 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28, 63. 또 시청자분들이 팁을 좀 남겨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보물상자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도 뭐 레어 아이템 같은 거 나와가지고 저 인생 역전각 잡는 거 아닙니까? 그 상자에서 다이아 같은 것도 나오면 대박인데. 다이아 나오나? 어? 아! 진짜 갑분싸 될 뻔했어. 여긴 또 그 자연 동굴이네. 이것도 한번 나중에 가봐야겠다. 일단은 거기 폐광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드디어 본격 모험 들어갑니다. 자, 저의 모습 보여드릴게요. 좀 완벽 풀 세팅이거든요. 오! 드디어 폐광 들어갑니다. 와, 물소리가 들리고요. 거미줄. 거미줄 이것도 캘 수 있죠? 뭐야, 여기 뭐하는 데야? 자, 지금 저는 폐광 안쪽으로 들어왔어요. 근데 뭐야, 저 박쥐는? 너 뭔데? 하이? 우와! 근데 이거 박쥐 공격 안 하는 거 보니까 혹시 길들일 수 있나요? 자, 하나씩 설치하면서 앞으로 좀 이동해볼게요. 일단 여기 현재까지는 조용조용합니다. 자, 여기에서 그 또 보물상자 같은 거 있다고 했으니까. 오! 이거 보물상자입니까? 개꿀. 제가 드디어 시작하자마자 폐광 발견해가지고 보물상자도 아주 깔끔하게 얻었습니다. 여기 안쪽에 뭐가 들어있을까요? 다이아 같은 거 살짝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? 아, 마인크래프트에서까지 제가 또 상자깡을 해볼 줄은 몰랐네. 나와라 다이아. 러브 이즈 오픈 더. 오아, 뭐야, 청금석. 이거 처음 보는 건데? 청금석이랑 사탕무시야, 횃불이랑 보물상자라기엔 좀 너무 아쉽다. 여기 좀 몹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. 여기는 완전 뭐 초보 구간이라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, 제가. 좋아, 목적도 이뤘고 집에 금이 환영합니다. 이게 끝이 아니야? 저 앞에 크리퍼 자식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주신 꿀팁 중에 이 크리퍼는 한 대 한 대씩 가까이 가가지고 계속 톡톡 쳐서 잡아야 된다고 했거든요? 오케이, 여기가 끝이 아니었네. 시작이었어.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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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계속 쳐야 되죠? 다음번에 뭐 잘 잡으면 되죠 뭐. 아, 여기 무서워 근데. 아, 이거 오늘 뭐 이거 여기 폐광만 돌다가 끝나겠는디? 여기 상당히 넓다 뭔가? 여기 하니까 뭔가 뭐 나왔거든요? 오! 보물상자 한 개 더 발견! 이번엔 좋은 거 뜰까요? 3, 2, 1, 오픈! 오! 야, 이거 대박 아니야? 금괴가 나와버렸네? 레드스톤 가루랑. 뭐야, 노다지네, 여기. 전동 레일은 또 뭐야? 탐지 레일? 이상한 거 많네? 처음 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야, 이거 오늘, 이거 집 갈 때 아주 좀 빵빵하게 갖고 돌아가겠네요, 이거. 진짜 크리퍼 저거 어떻게 잡아요? 일로와. 아, 이거 또 게이지 채워서 잡으러 때리라고 했어. 아, 카이팅. 와, 여기 넓구나 진짜. 던전 뭔데? 자,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, 여기는 막힌 길이고. 내 집 좌표는 기억해놔가지고. 아, 오케이, 이번엔 잡아볼게요, 크리퍼. 아니,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? 아야, 뭐야 이거! 아우! 카이팅!
어 깜짝이야. 근데 나 이거 살아 돌아갈 수 있는 거 맞아? 아오! 오! 어 깜짝이야. 야 어디서 뭐 하나씩 기어 나오는데 이제? 왓? 어? 거미방이 있었네 여기. 거미. 거미 자식아. 거미. 나 이거 잘못 들은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. 예? 아... 저 거미들 무한 리필이야. 명륜 거미갈비요? 무한으로 즐깁니까? 아, 내 크리퍼까지. 고기가 얼마 안 남았어. 기장이 아닌데 뭐지? 아 여기 한번 뚫어볼게요. 여기 거미 구간 수상하거든요. 봤을 때 왠지 여기 끝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분명히. 어우 거미줄 노다지 게이득이고. 일로와봐 일로와. 당황하지마 릴렉스 아우 아우. 어머니 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습니까? 잘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. 아 그러네 여기 무한 리필이죠 이거. 거미 무한 리필집 맞지 이거? 아 명륜 거미 발비 맞았네 자식들. 이거 공격할 때 꿀팁을 알려줬는데 연속 공격하면은 이거 가운데 게이지가 딸리더만 이게 타이밍 맞춰서 탁 탁. 그리고 크리티컬 어택 같은 경우는 점프해서 헤드샷 노리면은 크리티컬 데미지가 뜬다고 하거든요.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근데? 아니 여러분들 이 정도면 거의 다 본 거 아닌가요? 나 이제 나가면 안 될까? 진짜 거의 다 본 거 같은데. 아 이거 뭐 가도 끝이 없어 왜? 와 이거 하루 종일 이어져 있네. 나 이제 고기도 몇 개 없는데. 아 돌아갈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네. 나 이거 길을 이미 까먹었는데. 아 좀비까지. 아우 아우. 야 여기 또 좀비존이네요. 파이팅. 저 큰일 났어요. 나 나갈래. 카이팅 쳐주고. 카이팅스. 아우 좀 나가 사라져. 아 크리퍼를 못 잡겠네. 이거 타이밍을 못 잡겠어. 일단은 상자 까봅시다. 너 뭐 들어있어? 이거 뭐야? 그 유명한 인첸트인가 그 뭔가 뭐시킨가 그거야? 빵도 있고 식량. 이거 당분간 그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. 어 이제 슬슬 진짜 나가야 돼. 조금 위험합니다 상황이. 집으로 갑시다 이제. 진짜 집 갈 거예요 이제. 집 가는 게 문제야. 여기서 이제 집으로 어떻게 찾아가냐 그 싸움입니다. 나 어디 왔었죠? 일로 왔었나? 화로로 고기 좀 구웁시다. 아 먹으러 버텨야지 뭐. 자 여러분들 저 정했습니다. 이거 저 길 못 찾을 것 같아요. 방법이 이거 방향 하나 잡고 쭉 파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얘라 여기 파자. 여기 파고 올라가. 이게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. 우리 집 방향 쪽으로 쭉 뚫고 가겠습니다. 어? 벌써 땅이 보인다? 벌써 나왔어? 어? 빛이 보이는 것 같아. 나 좀 꺼내주세요 동네 사람들. Run. 아니 거기서 불이 왜 나와. 여기 어디야? 에? 나 좀 보내줘. 집 좀 보내줘 제발. 아니 뭔 소리야? 아 천둥까지 치네. 저 밖에 비 오나 본데? 소리가 나는데. 아 이거 또 잘못 열면은 이거 물 다 날라갈 것 같은데. 자 광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느낌이 와. 땅이 나왔다는 거는 슬슬 집 근처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? 어 제발 나 바깥 좀 보고 싶다 진짜. 어디까지 파야 돼요? 뭐 산인가? 까꿍. 아 망했다. 나와.
이런 망할. 아 여기 또 물이야. 아 나 어떻게 나가야 되지 진짜? 여기 뭐야? 어 설마 그 자연동굴인가? 희망이 보였어. 여기가 바뀌기만 하면 되는데? 아유 내 폐강 한번 잘못 갔다가 이게 뭔 개고생이요 진짜. 한 시간째 진짜 길 헤매고 있어요. 그렇지! 집이다 집 집. 여기 익숙해요. 아까 내가 봤었던 데 같아 아무리 봐도. 여기 가면은 마이 홈 스윗 홈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. 결국 이렇게 뚫고 올라왔네. 아 어 중간중간에 불 때문에 죽을 뻔했어. 이렇게 해서 마이 홈 스윗 홈으로 돌아왔습니다. 어우 임시 아지트가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. 아 진짜 만신창이다 만신창이. 와 그래도 철광석 50개 캐왔고 금괴랑 뭐 이것저것 그리고 이게 마법에 부여된 책 이게 대박이네. 근데 제가 고생한 거에 비해서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아닙니다. 어째 근데 어찌됐든 폐광 예 탐사 성공적으로 마쳤고요. 진짜 저 고생 많이 했으니까 구독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아우 다음 시간에는 이거 좀 이제 강화가 필요하겠어요. 던전 탐사도 완료했고 다이아를 슬슬 찾을 때가 온 것 같아요. 다이아를 한번 캡으로 떠나봅시다.